언니 혹시 그런 네. 경우 없으세요? 나는 남길이 오빠도 있고 승환이 오빠도 있고 다 오빠들이 있지만 네. 예. 일단 남편에게 예. 여동생들은 없어요. 없어요. 아니 근데 일하는 환경이. 아, 이거 몰라. 그거는 또 몰라. 아, 예. 아, 내가 왜 그랬어? 남길이 오빠. 남길이 오빠 이거는 남자는 좋아하는데. 그게 사옥에 들렸어. 그렇죠. 있어. 그 네 분이 남길이 오빠. 남길이 언니가 또 일하는 환경은 확실히 작가들도 거의 여자들이고 그 스크립하고 편집하고 여러 여자들의 둘러싸. 그러네요.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. 환경이 열악합니다. 밤에 전화는 안 오? 아니 작가랑 한번 통화하기 시작하면 잠깐 거실에서 한 5분, 10분 하다가 방에 들어와서 1시간 반. 그렇지. 당연하지. 일 얘기는 5분 정도 거실에서 하고. 방송 있는 사람인데 당연하지. 아니 다른 분이 그 저기 환하게 웃는 걸 보고 전화를 제보를 하셨다면서요. 누가? 언제 한번. 누가? 네. 무슨 일이 있어?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게 동생이 정말 제가 너무 예뻐하는 동생이 남편한테 아저씨 아저씨 하는 동생이 있는데 숨을 헐떡헐떡 그러면서 진짜 아저씨가 아니고? 남편 우리 남편을 언니 언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고 막 그래서 내가 왜 그래 언니는 아직 그 가로수길에 있는데 왜? 아저씨가 지금 저기서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왜? 나 이거 말을 해야 되나 안 해? 더 웃기잖아요. 말을 해. 아저씨가 여자들이랑 말을 해. 박장 대소를 하고 지나가는데 언니 내가 아저씨를 알잖아.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. 박장 세상 행복하게 행복한 얼굴로 그 어린 여자들이랑 같이 어린 여자들이랑 깔깔거리면서 가로수 대로 저랑 가로수길 한번 나란히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. 근데 제가 걔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. 그치? 언니 아저씨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. 저한테 하는 모습 그러니까. 독특하게 하는 거 아니까. 그러면서 언니 나 이런 얘기 정말 하면 안 되는데 했잖아. 그래도 언니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언니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멘트다. 걔는 정말 제 친동생 같아. 흥분하지 말고 있어봐. 언니가 바로 알아. 궁금하네. 누구래 도대체? 누구야? 어디야? 그랬더니 가로수길. 누구야 옆에? 그랬더니 작가랑 누구랑 뭐 이러고 뭐 몇 사람들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. 작작 웃어. 길거리에서. 지금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저씨가 너무 행복하게 웃고 지나간다고 지금 땅이 꺼지라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작작 웃어 길거리에서. 그리고 전화 확 그래 짜증난다니까 순간. 저렇게 밖에서 웃어. 사실 그렇게 웃음이 많거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나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에요. 제가 딱 하나 불만은 아이 그러지도 않아. 재밌어. 그 얘기는 이내진 씨하고만 있으면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해도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내가 웃기는 얘기 신혼 때 한번 했더니 저를 심각하게 이렇게 밥 먹다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반말도 잘 안 해요. 너무 웃기는 얘기를 밥상에 앉아서 했는데 저 이렇게 쳐다. 그게 웃겨요? 그런 거예요? 안 웃겨요? 그냥 안 웃겨요. 저 그래가지고 신혼 우울증 왔잖아요. 그러니까. 그리고 출근하면 친정 갔다가 퇴근할 때 되면 그 말 안 했잖아요. 요새는 저 보고 막 웃는데. 웃어요? 제가 웃기는 얘기 하기 싫어요. 나는 마음 상해서 지금은 마음이 상해서 신혼 때 제가 조금만 해도 웃기는 웃으려고 하는데 제가 잘 안 웃기고 그리고 텔레비전 보고 누가 막 이렇게 강한 연기하고 뭐 하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막 성대모사하고 이런 거 하면은 너무 똑같다 그러고 이제는 또 좋아요. 막 이제 막 리액션이 너무 좋은데 제가 밖에 나가서 그거 하잖아요. 그러면 송은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 하는 거야?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하면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해. 안 비슷했어. 아, 형분은 재미나다는데 집에서 웃어주는 거야. 아, 인제는. 인제는 맞추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늦었어요.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았네. 아, 맞았어. 맞춰줘.